안녕하세요. 기타 프로얘기입니다. 오늘은 세 손가락을 이용하는 비브라토와 한 손가락을 이용하는 비브라토에 대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손가락을 이용한 비브라토를 연습해 봅시다. 8번 프렛 2번 줄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1번과 2번 손가락은 6번과 7번 프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타는 이쪽 방향에서 누른 손가락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1번과 2번 손가락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즉 3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줄을 비브라토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번과 2번 줄을 누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쪽 4개 위쪽에 위치를 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비브라토를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은 3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줄을 즉 2번 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을 반음 밴딩 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빠르게 하는 것을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줄을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할 때 이제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손목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빠르게 비브라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손 피킹은 줄을 한번 치고 안 치셔도 됩니다. 비브라토는 쉽게 얘기하면 반음 밴딩을 연속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이쪽 오른손의 이쪽 면으로 줄을 뮤트해 주시면 됩니다. 치는 줄 빼고는 나머지 줄은 이쪽 면으로 모두 뮤트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시면 1번 손가락은 떼고 2번과 3번 손가락으로만 비브라토를 해주시면 더 편하게 비브라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8번 프렛 2번 줄의 바로 윗줄인 3번 줄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비브라토 해봅시다. 줄을 들어올릴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로 손목을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한다는 느낌을 가진 채 하면 더 비브라토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세 손가락을 이용한 비브라토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비브라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6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나머지 손가락은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세 손가락으로 비브라토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쪽 4개 위쪽에 위치해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1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줄을 피킹 해주시고 왼손을
떨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했던 6번 프렛 3번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프렛에서 이제 비브라토로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비브라토를 복습해보고 나서 영상을 마치도록 합시다. 먼저 세 손가락으로 비브라토를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3번 손가락으로 8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주세요. 1번 손가락은 눌러도 되고 떼주셔도 됩니다. 이 프렛 뿐만 아니라 다른 프렛에서도 비브라토를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1번 손가락으로 비브라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6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주세요. 다른 프렛에서도 비브라토를 연습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은 줄이 떨리는 그런 소리인 비브라토에 대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